지리산 산하초등학교의 백경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니까 찔레가 통통하게 새순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한 시골 살림살이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서 군것질거리를 사먹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던 제 친구들은 통통하게 봄철에 새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찔레순을 꺾어서 껍질을 까고 군것질거리로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찔레순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찔레를 약용도 합니다. 찔레는 우리나라의 자생하는 대표적인 야생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맹도 꽃은 장미화라 그러고, 또 찔레나무의 뿌리는 장미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매는 영실이라고 하고요. 맛은 시고 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약으로 쓸 때는 열매를 많이 약으로 씁니다. 열매를 약으로 쓸 때는 여름철 지나고 초가을 되기 전에 반쯤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약으로 쓰는데요. 열매에는 독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를 해서 약으로 써야 되는데, 법제를 하는 방법은 반쯤 익은 열매를 따서 깨끗이 씻은 후에 술을 법주나 소주 같은 걸 뿌려가지고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가지고 그 열매를 수증기에 찝니다.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를 9번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한 방에서는 구정구포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정구포한 찔레 열매를 이제 독한 술에 담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먹으면은 부종이나 소변이 잘안 나오고 물만 마셔도 붓고 할때 또는 어린애기들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야뇨증 거기에도 효과가 좋고요. 또 여자분들 변비나 생리불순, 또 신장염, 방광염, 각기 등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담가서 먹어야 되니까 또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반쯤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말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엿처럼 오랫동안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를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실 고를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한 스푼 정도 풀어서 마셔도 되고요. 또는 설탕하고 설탕에 절여서 효소를 담가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찔레나무 땅하고 나무가 맞닿은 부위에 보면은 찔레상황이라는 상황버섯이 달립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오래된 찔레나무라고 해서 다 상황버섯이 붙어 자라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찔레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기들 밤에 잘때
식은 땀을 흘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티 질환, 거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항암 성분이 많은 걸로도 밝혀졌습니다. 그 이제 순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 호르몬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또래 나이보다 빨리 안 크는 애기들, 어린애, 청소년들 진레순을 따서 설탕에 절여가지고 효소를 담갔다가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그 효소를 물로 희석해서 꾸준히 마시게 하면은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쑥쑥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레순을 따가지고 약간 떫은 맛이 있으니까 소금에 절여 놨다가 한 서너 시간 절여 놓으면은 떫은 맛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건져서 장아찌를 담가도 좋고 또 소금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서 살짝 데친 후에 건져서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스로, 양념 소스로 버무려서 무쳐 먹어도 되고요. 또 들기름 같은 거 붓고 볶아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향이 부드럽고 맛도 부드럽고 아주 좋은 밑반찬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찔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